여러분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은은한 광기에 킹받는 예능감까지. 여러분 모델 주제입니다. 주제.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재 씨. 안녕하십니까? 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발진으로 갑자기. 아니야, 저게 최고야. 어떤 컨셉이에요 지금?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신동엽 선배님. 진짜? 아, 옛날. 안녕하시렵니까? 꼴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되게 꼴보고 있어. 아니, 약간 그 픽사리까지 넣으신다. 디테일이. 안녕하시렵니까? 자, 일단은 우재 씨가요. 1회부터 정말 놀토 찐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놀토를 보는 이유가 이분을 향한 팬심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놀토를 1회부터 쭉 보셨나요? 여기, 신동엽 선배님. 동엽 씨?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정답 가로채실 때 그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쾌감, 대리 쾌감. 그렇지. 네. 근데 뺏겨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실 텐데. 근데 오늘은 제가 뺏겨도 제가 너무 괜찮은 게 제가 사실 이거 안녕하시렵니까 있잖아요. 네네. 안녕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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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 20대 친구들이 제 건 줄 알아요. 알 리가 없죠. 아, 요거를 살짝 리모델링해서 안녕하시렵니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명곡들 뭐 이소라의 제발 뭐 이런 것도 예. 되게 리메이크가 되잖아요. 유행어도 리메이크가 된 건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뭐 제 걸 뺏어 가시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 다른 가수의 명곡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또 이소라의 제발 뭐 이런 것도 이소라의 제발. 아주 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프로야, 프로. 그때 감성이에요. 모델 모델. 그때 감성. 와 눈빛 봐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꼴보기 싫다. 백 아기찜 주제요.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요. 우와. 이거 간 진짜 와. 우재 씨 왜요 왜? 생선을 아니 그냥 그래도 좀 이제 같이 관람을 좀 해주세요. 안 맞춰요. 아니 아니 일단 좀 보세요. 예, 일단은 모델계 이윤석. 자 일단 좀 보시고. 드라마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자 들어가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좋아요. 한 분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주우재 생선은 왜요? 비려요? 비려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맛집이라서 그런 그래, 진짜 맛집 걱정 안 해도 아니 못된 생선만 드셨나 봐. 비려요. 생선 다 비려. 다 무섭네. 물에 사는 건 다 비려요. 무섭네. 물에 사는 애들 다 비려. 무섭다. 근데 슬슬 킹 받기 시작한다 진짜. 우리 다정지면 안 되는데. 그럼 주우재 오빠 그러면 멸치는요? 놀림 나 멸치라고요? 야, 둘이 대화 좋다. 대화 좋다. 멸치도 안 먹냐. 향기가 그득한 이 시장에 나온 음식이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풀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 어허. 어허. 꽃이 활짝 핀 애들이 있었어요. 꽃이 활짝 핀 게 백아기 여기에 꽃이 폈고 그래 장미 같은 거 있었어. 옥수수 스무디에 꽃이 폈고. 아, 궁금하다. 너무 좋지. 그다음에 숯불 마늘. 뒤에도 너무 매력적인 요리가 지금 뭐 예상이 됩니다. 다시 듣기 지금 쓰냐 뒤에 쓰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좋아요? 저는 저 아기를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네. 한번 써보고 싶다. 주우재 씨. 저는 옥수수 스무디만 먹어도 돼요. 옥수수 스무디가 좋다. 네. 그렇다면 민호이는요? 아기찜 사랑합니다. 네, 신동엽 씨 아기찜 쪽이 많이 몰리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투가 이 말투예요. 네. 네. 자, 오늘의 간식은요. 예능계에 떠오른 샛별 세 분을 위한 게임, 맞춤형 게임. 초성 퀴즈. 예능 콘텐츠입니다. 예능 콘텐츠? 자, 조성 TV 예능 콘텐츠요. LED에 다양한 예능 콘텐츠 프로그램 이름이 초성으로 뜹니다. 그럼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그 프로그램 명을
맞춰주시면 바로 먹는 거예요. 아, 쉽겠다. 아니, 이 문제 주우재 형님한테 너무 유리할 텐데. 뭐 땡큐브나 뭐 이런 거 콘텐츠 24시간 보신다고 진짜. 아, 진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좀 자야 돼, 좀 자. 좀 잘해. 아니, 주우재 형님 원래 우재 형님이 좀 잘하는데. 아, 우재 씨 뭐 콘텐츠 많이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우재 씨 뭐 콘텐츠 많이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 보나 보네. 우재 형님이 허세가 좀 있으시네. 우재 형님이 옆에 다 없으시네. 딱 사라졌네요. 우재 군이 지금 약간 지금. 야, 진짜 만약에 이거 하나 먹는 거 된다고 왔는데 못 먹게 되면 큰일인데. 그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다들 활약해 주세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 이게 옆에 사람들이 한 명씩 앉을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말리죠. 긴장돼요. 엄청. 아, 엄청 긴장. 맞아.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 나 이제 세 명 남았어. 민호이도 위험한데. 수문이는 두 개. 민호이도 위험해요. 해야지 예능인이. 투세. 됐습니다. 와 씨. 와. 어려워. 상하이. 어? 상하이? 서해안. 서해안. 서해안보다 더 내려가 보세요. 어디가 나옵니까? 어? 서해보다? 전라 남해. 쭉 내려가 보세요. 어디 나와요? 제주도. 더 내려가요. 아아 제주 옆에? 제주 옆에 뭐 있어요? 앞에는 물론가? 아닌데? 우도요. 우도. 아아아 문세윤 출연했었어요. 문세윤 출연했었어요. 우와. 문세윤 출연했습니다. 매주 여기 갔죠? 아니, 여기 갔어요. 문세윤 고정이었고 매주 가서 만났고. 자. 이거 앞에가 있었네. 앞에! 앞에를 불러, 앞에! 아이고! 그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혜윤! 혜윤! 세! 신혼 옵서예, 신혼 옵서예, 우도 주 막! 에이, 재미없지? 이러면 재미없어! 정답입니다! 에이! 아이씨, 하지마! 하지마! 너무 창피해! 아, 창피해 못했어! 한번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홍보해야죠, 홍보해야죠. 아, 잘해요. 근데 신고해. 이러봐. 신곡이네. 아, 맞아, 맞습니다. 어, 미안했어. 어, 잠깐만. 왜 아무도 없는지? 신곡, 신곡. 어, 신곡. 자, 우리 신곡 숭매. 아이고. 아, 북구뚱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 놀토가 예. 갑이다. 놀토. 아, 숭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결승전은 민호이와 주우재. 주우재와 민호이가 펼칩니다. 과연 마지막 하나 남은 어디로 가세요? 제가 맞출 거기 때문에. 진짜 먼저 나와 있습니까? 주우재 안 나와요? 상상도 못한 그림. 상상도 못한 그림. 오케이. 상상도 못한 그림. 자, 갑니다. 초성 오픈. 자, 뭡니까? 오케이. 자, 뭡니까? 오케이. 자, 민호이. 우재. 우재. 허수아비 어르신. 허수아비 어르신. 실패. 아, 깜짝이야.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출연진이 또 우재. 아, 우재 알아요. 나왔어요. 여기 나오자. 주인공이 계시네요. 오케이. 여기 나오자. 주인공이 계시네요. 오케이. 어? 화성인 바이러스. 아! 어? 뭐라고요? 화성인 바이러스. 와. 아! 와. 진짜 어머. 아니. 정답입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아, 너무, 아, 야, 너무, 아, 너무, 아, 야, 너무, 아, 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어, 야, 야, 에이, 에이, 가져갑니다. 이걸로 한 한 줄 한 줄 드릴게요. 한 줄 드릴게요. 진짜요? 돌아와 민호이 돌아와.
자, 소녀시대 노래 중에 키가 피처링한 노래죠. 예. 그게 더 충격이었어. 야, 이 노래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다. 내가 피처링 했었잖아, 이거. 기억나. 아, 민호이 돌아와. 멤버가 8이나 됐는데 굳이 피처링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극적으로 민호이가 못 먹게 됩니다. 정말 모른다, 정말 몰라. 먹고 살기 힘드네요. 주제 출발합니다. 정답전으로 오, 마지막 크게 너네, 니네, 니네가 쓰는 만큼 이런 거네. 느낌표까지 저희가 포함을 합니다. 네, 느낌표 줘야 돼. 네, 5초 안에 줘야 돼요. 5, 4, 예. 어?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불러 주세요! 나는 돈도 없고. 자, 김장훈 씨가 아닙니다. 김장훈 씨가 아니에요. 내가 분류해놓은 저기요, 개인기 하시면 안 돼요. 규제 씨! 규제 씨! 왜? 개인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붐카 서비스 할 때 개인기 하시면 되고. 저거 안 하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거 올 수도 있으니까. 윤종신 그 목소리로 해주실 거라니. 나는 돈도 없고 니네가 분류해놓은 카테고리에 김장훈! 장기하 형인 것 같아. 난 낄 데 없어! 좋습니다. 과연 정답이 떨어질지. 쉽게 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 어려운 걸 듣자마자 모두가 멘붕에 빠졌던 이 노래 1차 도전 결과. 아, 자 과연 아닌가 봐. 자 과연 자 결과 실패. 실패. 큰일 났다. 뭐야 무슨 화력이야? 큰일 났어. 1차 시도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은 붐카를 오랜만에 한번. 자존심 상해. 어, 그래, 개인기 가자. 그래. 아, 근데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이 연료 100% 아마 3분 내에 채울 것 같은 분들이라. 그러니까. 개인기 분명 뭐 그러니까. 폭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붐카 갑니까? 가요. 아니, 근데 너무 시동을 안 걸어서 이게 시동이 걸릴지 모르겠네, 붐카가. 아이고, 예. 총을 맞아. 이거 말고. 자, 오랜만에 붐카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인데 주제가 정답전에서 뭘 많이 썼거든요. 아니 없었어야지. 야 이게 좀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맞네. 김장 선배님 부르는 둘리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재밌겠다. 시작. 여리 포글 철이 밟아 날 수 없는 둘리 둘리. 실험년 전 옛날에 아무나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클라이막스다 클라이막스 모두 함께 떠나자 70% 완성 오케이 70% 완성 30 한석규 씨 가능해요 한석규 선배님요 예예 이 커피가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왜요? 왜요? 제가 탔거든요. 어? 마이너스 10%. 60%. 이거 너무 이승환 선배님. 아니야, 이승환. 예? 이승환. 이승환이요. 이건 똑같은 자, 거. 똑같은 거. 아까 살짝 봤는데. 똑같은 자. 거. 왜 그랬나요? 그러면서 잘 가라는데 왜? 왜? 마이너스 10%, 50%. 에이, 말도 재밌는데. 아니, 뭐가 돼, 그러면? 햇님이가, 햇님이가 이승환. 아, 그럼요. 완전 페이저.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마이너스 동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데. 마이너스 30. 야발라바 희귀해. 야발라바 희귀해. 뭘 야발라바 희귀해. 말려, 말려. 저기요, 진짜 찐팬이에요. 너무 찐팬이에요. 찐팬이에요. 차 다 부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